자, FWS 첫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정 소개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업 진행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다 제대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이번 달이 튜닝되기 위해서 2권으로 나가죠. 파란색 책. 네, 그걸로 해서 이번 달부터 9, 10, 11, 12. 네, 4개월에 걸쳐서 요 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죠. 홈페이지 지금 다 이제 수업 등록되셨으니까 아마 홈페이지도 가입이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들어오셔서 어디들하고 보시면 되냐면 일단 여기 이름 없는 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참 자료실이죠. 이름 없는 강의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WS 직장인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5번 교재 안내 및 음원 안내입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첫 부분 이제 음원 다운받아서 오셨나요? 아,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자, 음원 다운받아서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쭉 음원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된 거를 다운을 받아서 받아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총 이게 한 13개의 음원 파일이 올라가 있고요. 매달 13개씩 해서 넉달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가 분량이 한 3분이 조금 넘거나 안 되거나 요 정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13개라는 얘기는 하루에 한 2분 정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오리엔테이션 빼고 그 마지막 날은 이제 월말고사 보고 이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이제 필요하겠죠. 그거 감안해서 봤을 때 하루에 한 2분에서 2분 30초? 요 정도 분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강의 음원 파일 2개 정도? 요 정도로 해서 나갈 거고요. 하시다 보면 대부분 감이 오실 거예요. 아, 내일은 요만큼까지 받아쓰기 해가야겠구나. 혹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일은 여기까지 받아쓰기 한번 해오시죠. 요런 식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받아쓰기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직장인반 여기 보시면, 음원 여기 부분에, 여기, 9월 수업 정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뭐가 올라갈 거냐면, 지난달 걸 한번 보죠. 지난달에 저녁방 거,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그날그날 그날 나가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한 문장이다. 이거 한번 외워보자. 이거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렸어요. 만약에 결석을 하시게 된다, 뭐, 그러시면은, 최대한 결석 없이 가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필지 못한 사정을 결석을 하셨다,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요, 제가 암기해 보십시다, 이렇게, 라고 올린 문장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단어도, 요 단어는 꼭 한번 찾아봅시다, 해서 제가 올린 거니까, 요거 위주로 단어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혼자 공부하시다가,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오셔서 물어보시던가,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한달 계획표를 보실 텐데, 거기 보시면은 이번 달에 나갈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개인 학습 확인표라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9월 개인 학습 확인표. 여기 괄호란에 이제 WS 쓰시면 되겠죠? 네. 거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집계 음영 들어간 부분이 이번 달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가 총한달몇 강인가요? 16번 수업이죠? 근데 이번에는 추석이 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첫 주, 둘째 주는 금요일까지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조금 빡센가요? 금요일 괜찮으신가요? 네. 금요일날 수업하면은 막 아침반에는 막 금요일도 수업한다고 막 인상 쓰시고 막 그런 분몇분 계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좋겠습니까? 저도 어차피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달 일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첫주 5일, 둘째 주 5일,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주는 이틀, 그 다음 주 4일, 이렇게 해서 총 16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집계 이렇게 음영 들어간 날이 있어요. 날 전체가. 요 날은 뭐냐면, 그날 쪽지시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쪽지시험을 총몇번 보나요? 네번 보는 겁니다. 네번 보게 되겠고요. 범위는 이번에 목요일 날 보는 쪽지시험은 오늘, 내일, 모레 것까지. 그러면 이제 2차 쪽지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범위로 해서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네 개가 그 다음 범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범위는 그렇게 되지만 앞에 부분까지 누적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겠죠. 근데 직장인 반에서 그렇게 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그렇죠? 전체 누적해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예전에 포기를 해버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는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쪽지 시험 있을 때마다 거기 앞에 부분은 이렇게 누적해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날 보면은 여기 부분 전체 다 이렇게 짙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거 같이 보시면 돼요. 예. 짙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월말고사 본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월말고사 범위는요, 이 쪽지 시험 4개 본 거, 그거 합쳐서 그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범위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시험대로 보지만, 그 쪽지 시험 범위 아닌 부분, 뭐 월말고사 안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도 같이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게 분량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시면서 저녁반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낮 시간에 좀 짬을 내실 수 있으면 좀 더 다른 걸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보시는 교재 중에서 보면은 그 사운드 파일로 나가는 부분은 지금 대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음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 근데 오른쪽에 보면 US Life라고 해서 조그만 리딩 거리가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보면, 액트마다 보면 US Life라고 해서 조그맣게 리딩 거리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간 조금 되시면. 수업 중에 나가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한 많이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 암기 문장을 올리긴 하지만 외우실 수 있으면 전부 다 외우시면 좋아요. 음원 부분은 전부 다 외우시는 걸로 해서 시간이 되시면 뭐 단어 정리도 제가 요건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런 거 좀 찾아봐야겠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좀 더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희가 시험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월말에 공부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월말 시험 잘 보시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도 드립니다. 이게 요거 월말고사 잘 보신 분 상 드립니다. 요거 이쁘죠? 이렇게 드립니다. 요 우수상 월말고사 잘 보신 분 지금 아침반이신데 안 찾아가셨네요. 요거는 이제 상품권 이렇게 드립니다. 개근상도 있어요. 개근상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 달 동안 첫 달이신 분들은 아 이번 달에 개근상 꼭 타볼까? 이렇게 목표 하나 삼으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한 번씩 오셨으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오셨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무슨 수업 들으셨었나요? 애써 들으셨군요. 몇 달 들으셨나요? 몇 월 달? 이번 5, 6월이요? 5, 6권이요? 그러면 이번 애가 지난달 이번 달이 5, 6권이니까 순서는 6달 순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돌 때 아마 보셨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럼 더 빡세게 공부하셔야겠네요. 그렇군요. 네. 아, 예전에 저희 저녁반 들으신 분 중에서 지난달이네요. 8월에. 공부하시다 8월에 외국 나가신 분이 계셨는데 한 4개월 정도 아주 빡세게 공부하다 가셨죠. 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 나갔던 것보다 좀 어려운 교재였어요. 예, 근데 지금 나가는 튜닝 인 더 USA 이 교재가 대화문 연습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암기 한번 쭉 다 이제 앞뒤에 무슨 말 나오는가 이렇게까지 충분히 외워보시면 좀 툭툭 던져지는 말이 좀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는 충분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고 좀 더 시간이 되시면 다른 좀 더 어려운 수업 온라인으로라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SO나 MO라도 이렇게 좀 다른 온라인 수업으로라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상해율 빨리빨리 하고 올라가셔야 이제 또 외국 나가셔서 도움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아,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슨 수업 예전에 수업 들으셨었나요? 네, 네.
그러면 M 온라인으로라도 쭉 이어서 가셨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많이 안 되나요? 예. 시간이 많이 좀 내기가 힘든가요? 아, 예, 그게 좀 있죠. 이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려면 정말 그 많은 스스로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수업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이제 못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제가 이렇게 이건 나눠드리는 것도 살짝 보면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다이어트 식단. 그 병원 이런 데 가서 뭐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다이어트 식단을 짜주세요. 뭐 저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런 거 드세요. 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 하루에 요 5번까지 되어 있는 거 쭉쭉 돌아 나가시면서 영어 습관도 한번 길러보시고, 이제 몸에 익으시면 뭐좀더 상위 반 어려운 반도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히 다 익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충분히 다 들으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요, 분량도 너무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작하시는 거니까 굳은 마음으로 잘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한번 그럼 요거 보실게요.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자, 1번 보시면 수업 복습 암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수업은 진행은 안 하지만 첫 수업은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지각하셨거나 첫날 빠지셨는데 다음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 많이 나가진 않았으니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암기 문장 올리는 거 있었죠? 이거 지난달 거 보시면 이렇게 보셨었던 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암기 문장 이번 달에도 쭉 올라갈 텐데 이거를 소리를 듣고 한번 외워보세요. 아셨죠? 소리를 듣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글로만 했다고 글로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암기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암기 문장집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다 이제 적으셔가지고 이제 앞에는 상황 적으시고 요 뒷면에다가는 영어 문장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거, 요것도 잘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복습 암기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날 수업 시작할 때, 자, 이거 뭐였나요? 라고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우신 거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했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쎘나? 모르겠어요. 연습은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면 그날은 수업 복습을 한 사람씩 못하고 그냥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를 운영을 합니다. 그럼 스터디 때는 다 하시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스터디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뭐 수업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이게 시간을 조율을 해서 될수 있으면 스터디 다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고요. 아침반 같은 경우 스터디를 10분에 했다. 수업 전 10분. 그러니까 7시 30분에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근데 7시 20분까지 오셔서 10분 동안 주말 거리기 하고 전날 거 암기 문장 몇개 확인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은근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저녁반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수업이 회사가 끝나고 오시니까 뭐 7시 반 맞춰서 오기 간당간당하다 싶으시면 수업 후에 잠깐 해도 되고요. 10분 정도만. 그럼 저희가 수업이 7시 반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나요? 8시 20분에 끝납니다. 50분 수업. 그러니까 10분 정도만 더 할애를 하시면 8시 반에 끝나서 서로 주말 거리기 한 번씩 해보고, 뭐 전날 거 암기 문장 한번 얘기해보고, 이렇게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예요. 그 부분은 같이 이따 끝나고 얘기 좀더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스터디 웬만하시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단어 정리 있는데요. 단어 정리하는 걸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어 정리 하실 때 일단 공책을 하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스프링 노트는 조금 비춥니다. 그냥 노트가 좋아요. 그냥 일반 공책. 이렇게. 이게 왜 좋냐면요. 나중에 막 복습 열심히 하시다 보면 막 찢어질 수 있어요. 스프링 공책은. 그러면 내 마음도 찢어지는 거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작은 걸로, 좀 얇은 걸로 구입하셔가지고, 이게 크기는 보통 공책. 얇은 거.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책이 너무 작아져 버리면 또 여러 권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단어 정리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런 거 단어 정리 한번 해보시죠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더 하시고 싶은 거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간다. 자, 1번 딱 나가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침 때 했었던 거군요. 이렇게. 자, win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발음기호 들어가고요. 여기다가는 뜻을 밑에 쓰시고 여기서는 원래 예문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 발음기호 부분에다가는 이제 여러분들 영영사전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전자사전인가요? 사전 있으세요? 핸드폰, 아, 그렇군요. 저기 어디 사전인가요? 핸드폰 사전. 출처가 분명하시면 괜찮은데, 좀 이렇게 불분명한, 그냥 어플에 있는 사전이면 조금 비춥니다. 예, 네, 뭐, 인터넷으로 되시는 거면 인터넷 사전 쓰시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핸드폰 사전 쓰시나요? 아, 그렇군요. 확실히 직장인 분들은 이 종이 사전을 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무겁거든요. 근데 아침반에 이제 정규반 듣는 학생들은 제가 거의 다 요거를 권해줍니다. 종이 사전을. 왜냐하면 이제 종이 사전이 넘기면 이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좋거든요. 제가 약간 좀 이런 면에서 구식이에요. 좀 아날로그가 더 이렇게 공부가 잘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 전자사전 있으시면 전자사전 쓰셔도 좋고요. 아무튼 여기서 발음기호 그리시고 발음기호 꼭 그리세요. 단어 강세 때문에 발음기호 그리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정 나는 시간이 없다. 발음기호 못 그리겠다. 그러시면 단어 위에다가 발음기호를 보시면서 이 강세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단어 위에다가 바로 이제 강세 표시를 해보세요. 정 시간이 없으시면. 하지만 발음기호 그리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영사전의 뜻을 쓰세요. 영영사전의 뜻은 해당되는 거한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쓰시고 이거는 win이란 단어가 나온 원래 예문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원래 예문란에는 네,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몇개 정도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 지난달에 아마 아침반에 한 50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영어 공부하면서 한 달에 50개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저 예전 에소 들을 때는 한 달에 한 200개, 막 250개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에모 들을 때만 한 달에 한 450개? 500개?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어요. 단어 정리 하느라 손가락 부러진 줄 알았죠. 그래도 많이 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전념했었던 때고요. 영어 공부에. 직장인반이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 뭐한 달에 50개여도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다 복습하신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수업 복습, 암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어 정리하신 것도 꼭 복습하시고 넘어가시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복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win 그랬을 때 무슨 뜻이 딱 이렇게 떠오르나요? 상황이 떠오르신 게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것도 단어 정리하시는 겁니다. win 했을 때딱 간질간질하는 거 있죠? 무슨 뜻이 있나요? win 간질간질하는 그거. 이기다, 승리하다. 뭐 그거밖에 안 떠오르신다면 요것에 다른 쓰임이 나왔을 때는 단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쉬운 단어라고 하더라도. 아셨죠?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수업 진행하다 보면. 근데 이게 win이 단순히 승리하다 그렇게 쓰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식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자, his hit films one heart. One heart round the world. 자, 그럼 이제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제 win 옛날 얘기니까 one 썼죠. 그러면 이제 around the world 하면 이제 세계적으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계적으로 hurt 하면은 요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 상황에서 win은 정리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win 승리하다. 그렇게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면 단어 정리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쭉쭉쭉 나가시면서 이번 달에 몇 개나 나오나 그렇게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번에 있는 거 뭔가요? 개인학습 확인표에서 3번 보면 주말거리기 있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MO 들으실 때 주말거리기 해보셨죠? 그쵸? 요거 가끔. 근데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가지고요,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주제는 자유입니다. 아무 얘기나 상관없습니다. 이게 주말거리기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 주말거리기. 근데 난 주말에 별일 없었는데, 아예 그게 아니고요.
아무 일이나 상관없으니까, 언제 있었던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일들, 소소한 뭐 일상의 일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날 스터디 오셨을 때 주말거리 서로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수업 때 꼭 안 하더라도 오늘 내가 주말거리기를 할 것 같다, 해야겠다, 요 생각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자율, 기간, 분량이라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될 겁니다. 그냥 그 정도 되시는 안에서. 근데 연습 다 되시면 나중엔 막 이제 그만하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릴 때까지 하는 분도 계세요. 한 5분, 10분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 영어도 습관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많이 늘어져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말 거리기 하셨으면 거기다 표에다가 체크 하시는 겁니다. 뭐 세 번 했다 그러면 이제 발일정자처럼 세 번 이렇게 표시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주말 거리기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는 주말 거리기 자원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말 믿고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뭐 있나요? 주말 거리기 다음에. 자, 다음 수업 받아쓰기 있죠? 요 받아쓰기는 오늘 여러분들 해오신 거 한번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받아쓰기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처음부터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혹시 받아쓰기 해오셨, 모르셨죠? 언제, 오늘 등록하셨나요? 언제 하셨나요? 그때 등록은 오늘 하셨군요. 네네. 저, 받아쓰기만 하실 때도 미리, 받아쓰기 미리 해가는 그런 거 있었나요? 네. 오늘, 이번.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다니고 계신 거죠? 네. 개강했으니까 바쁘시겠군요. 이번 달, 아, 다음 달인가요? 중간고사? 저 세 번째 주요? 그때도 바빠지겠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받아쓰기 하시는 거 한번 보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조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가는데, 일단 받아쓰기 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받아쓰기 하실 때, 1번, 제일 처음에 하실 거는, 음원을, 요거 중요합니다. 음원을 쭉 들어보면서 대강의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나왔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전개를 쭉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뭐, 딱히 걸리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받아쓰기 할 때도 훨씬 수월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요게 제대로 안 되면 받아쓰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영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영화 한 줄 감상평 있는 것처럼 음원 딱 들으시면서 누구누구 나와서 이랬음 이라고 받아쓰기 할 때 꼭 한번 써보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게 돼야지 그냥 뭐 생각을 하면서 받아쓰기를 하게 되지, 안 그러면 거의 소리만 받아 써오고, 막, 이제, 써왔는 내용 이상하고, 이러면 이제, 결국은 시간 낭비거든요. 그죠? 그럼 굳이 받아쓰기 할 필요 없잖아요. 못하러 손으로 다 아프게, 손 아프게 써오나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못 쓴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받아쓰기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내용이 이런 거였으니까, 빈칸 부분은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요런 걸 좀 노력을 해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자, 음원을 쭉 들어보면서 대강의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문장씩 들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써보기로 했는데 한 문장씩 받아쓰기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거의 한 95%가 대화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문장이 어딘지 놓치는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시간이 정 없으시면 들리는 건 안 써오셔도 좋아요. 들리는 건. 시간 오늘 야근했어. 다음날 어떻게 가야 돼? 시간 너무 없어. 근데 받아쓰기 조금이라도 해가야 돼. 그러면 들어보시면서 안 되는 것만이라도 써보세요. 제발. 요거는 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교재 사셨지만 수업 중엔 책 보고 있기? 없기. 수업 중에는 책 안 피고 있기예요. 아셨죠?
수업 끝나고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실 때 미리 확인하고 오시면 김 빠지는 겁니다. 미리, 그죠?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방송 3사에서 다 하는 그 영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영화가 좋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보고 영화 보러 가면 재미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책을 미리 다 열심히 보시고 체크 다 하고 틀린 거 다 고쳐오시면 수업 중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들여가지고 못 쓴 부분 고민해 보시고 받아쓰기 시간 좀 더 들여서 이렇게 한번 수업 전에는 받아쓰기 책 미리 보지 마시고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보셔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수업 중에도 받아쓰기 책 피고 공책 펴고 있는 거지 교재는 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수업 중에도. 하셨죠? 그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나오는 소리 다 타이핑 할 겁니다. 다 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수업 중에는. 받아쓰기 해오셨으면 고칠 건 있겠죠. 이게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니 이거 받아쓰기 이거 싫다. 책 보고 있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나도 안 해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설명드리면 설명 안 들어. 책만 보고 있어. 그래서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수업 중에. 왜 운다고 자기는. 그럼 왜 수업을 들으러 오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다 타이핑해드리면서 부가 설명 드리고 다 그럴 테니까 뭐 이렇게 필기하실 거면 따로 필기를 좀 하시고 책은 기본적으로 안 보고 계신 걸로 여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이거 써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쓰시지 못하겠으면 파악이라도 해보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받아쓰기. 근데 최대한 빈칸 없이 해오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빈칸 없도록. 그게 키포인트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받아쓰기 방법 한번 보고요. 그럼 실제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수업 이렇게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받아쓰기 미리 해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해온 분도 계시는데 일단 첫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음원 같이 들어보면서 지금 받아쓰기 안 해오신 분들은 지금 음원 들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듣고 얼마나 이해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Today on Tuning In the USA, we are in Riverdale, where Michael and Eva Buckman have just bought the house next door to the Stewarts.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처음에 무슨 내용 들으셨나요? 처음에 무슨 내용 나왔나요? 혹시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사를 왔군요. 네네. 그러니까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되는가. 요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이런 얘기 나왔죠? Today, on tuning in the USA. 이렇게 나오는데 튜닝 인 더 USA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이게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방송처럼 외국 사람을 위한 그 외국어 교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디오 방송이니까 튠인 하는 얘기는 이거 주파수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혹은 어디 맞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다양한 상황 아래서 벌쳐지는 이야기 속에 한번 맞춰 들어가서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런 식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매번 나오니까 받아쓰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We are, 자, today I'm tuning in the USA. We are in Riverdale.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것도 지명이니까 지명인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누구랑 했나요? We are in Riverdale. 하고 어떻게 이어지죠?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나오죠? Where?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Michael and, 뭐, 이렇게 되는데, Eva Buckman. 이건 이름이니까, 이 사람들이 have just their house, bought the house 였나요? bought the house. 어디에 샀나요? 그럼 영어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쵸. 이게 바로 쓰면, next door to the Stewart's home. Stewart's? The Stewart's.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oday on Tuning In the USA, we are in Riverdale, where Michael and Eva Buckman have just bought the house next door to the Stewarts.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받아쓰기 해오셨을 때 얼마나 잘 써오셨는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다 내용은 이쁘게 다 채워졌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부분 아, where라는 것은 Riverdale이니까 거기 설명하면서 뒤에 이렇게 따라 붙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입에 붙여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무슨 뭐 관계 대명사네, 관계 부사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임을 좀 더 이렇게 입에 붙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Riverdale이란 얘기고, 자, 그리고 거기서는요 하면서 그냥 where 쓴 겁니다. 순서대로 쭉 진행되는 거예요. 자, Michael and Eva Buckman,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Have just bought the house. 집을 산 겁니다. 근데 집이 어디 있어요? Next door to the Stewarts 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to the Stewarts 라고 이렇게 복수형 써줘야 Stewart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집 어떻게 썼나요? 바로 옆집 next door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조금 보실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했나요? 옆집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 또 뭐라고 쓰나요? next door. 이런 식 이제 door에 좀 더 맞춰서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자, 뭐, 누구한테 길을, 건물 안에서, 리셉션리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앞에 들어가면 인포메이션 데스크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저 누구씨 사무실 찾으려고 하는데요. 어딘가요? 라고 그랬더니, 자, 왼쪽으로, 첫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왼쪽으로 첫 번째 방.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생각하고 있으면 앞에 사람 화내거든요. 빨리 던져보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왼쪽으로 첫 번째 방. 제가 여기서 next door 나왔잖아요. 왠지 이거 비슷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아, 그렇죠. 우리말로는 방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door 쓴단 말이에요. First door on the left.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door를 쓰더라. 이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문 너머에 있는 방을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일단 눈앞에 보이는 요 door, 문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생각을 추측해보건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door라는 거 참 많이 쓰거든요. First door on the left. 이것도 이제 하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첫 번째 방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너무 다르죠. 그죠? 뭐 first room 해도 알아듣겠죠. 근데 door가 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옆집도 next house 쓸 것 같은데 그냥 next door 이렇게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걔 옆집 살아. 그러면 he lives next door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뭐 엄마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엄마 옆집 가셨어 이럴 때도 그냥 엄마 옆집 가셨어 이럴 때도 그냥 이렇게 쓰더라. went next door 그러니까 go next door 뭐 여기서도 뭐 the house 바로 붙여서 next door to the Stewarts 이렇게 쓰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네요. 어디가 중요한가요? next door 이런 부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암기 문장을 한번 해보죠. 문장이 좀 길죠? 근데 한번 외울 수 있을까요? 자, 뭐라고 했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We are in Riverdale where Michael and Eva Buckman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눈으로, 자, 외국 사람이 눈으로 얘기하실 거 아니죠? 이렇게. 그죠? 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we are in Riverdale where Michael and Eva Buckman 크게 have just bought the house. 어디였어요? Next door to the Stewarts. 이렇게 이어지는 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긴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몇 개 안 되죠. 그죠? Riverdale에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뭐였냐면, 이 Buckman 내외분이, 부부가 집을 샀고요. 집 산 게 어디였냐면, Stewarts네 옆집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요거 좀 길지만 한번 암기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업 끝나면 암기 문장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암기 문장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는 이제 수업 중에 표시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다음날 여기 홈페이지 올라간 거 보시고 한번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쓰는 건 next door도 참 괜찮았습니다. They have rented a small truck to move their furniture. 자, 여기 시작했네요. 자, 뭐라고 했나요? 내용 들으셨나요? 다시요. They have rented a small truck to move their furniture.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슨 내용인가요? 무슨 내용일까요? 자, 여기 일단은 집 사는 얘기 나왔죠. 그럼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까요? 그렇죠. 이사 오는 얘기 나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나요? They have 그렇죠. They rented a small truck. 이거예요. 뭐 하려고요? To move their furniture. 하려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되게 글도 문장도 쉽죠? 쓰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근데 영어 교재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점도 지금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영어 서점 가면 다 책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음원인데
음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습관이 돼가지고, 영어 책 사려고 가서 보잖아요? 음원이 뒤에 CD가 붙어 있죠? 너무 듣고 싶은 거야, 이걸. 책은 별 관심 없어요. 너무 듣고 싶은데, 못 들어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소리 들었을 때 이해되셔야지 내 책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책으로 봤을 때 눈으로는 다 쉬워요. 자, have rented a small truck. 이제 rent 하는 건 이제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쉬운 동사예요. They've rented a small truck. 빌렸습니다. 뭐 하려고요? To move their furniture. 가구 옮기려고요. 그런 거였습니다. 읽어보고 갈까요? They've rented a small truck to move their furniture.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을 내가 외워야겠다. 수업 중에 암기 문장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외워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렇게 두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 이렇게 한 단어. 왜냐면 그렇게 두 번, 이렇게 딱 끊어서 그렇게 두 번, 두 문장을 얘기를 했으니까 연습하실 때도 they rented a small truck to move their furniture.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렌터카?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거 영어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렌터카가 영어인가요? 렌털이 맞죠, 렌털. 이거 보면은 그래도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쓰죠? 이게 맞죠, 렌터카. 빌린 차다. 뭐 있잖아요. 그 무슨 뭐, 진동, 안마기, 렌탈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렌탈이에요, 렌터카. 그래서 이것도 렌터카의 렌터카입니다. 빌린 차라고 하면. 네, 그것도 살짝 콩글리시예요. 물론 이런 회사도 있어요. 요런 회사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Rent a car, 요렇게. 그래서 막, 거기서 온 게 아닌가, 소리가. 쉽긴 한데, 정확히 얘기하면 rental이 맞고요. 요런 식의 것들이, 콩글리시가 또 많이 있죠. 직장인 반이니까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명함 영어로 보라고 할까요, 명함. 그렇죠, business card죠. 요거 name card 좀 이상한 겁니다. name card 하면 정말 이런 거죠. 차라리 근데, name card보다 사실은 name tag이라고 하죠. 네임 태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프라이스 태그처럼 태그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이런 거 관련하는 그런 회사도 보면은 그냥 네임 카드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는데도. 정확히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카드가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글리시예요. 네임 카드 하면. They have rented a small truck to move their furniture. 자, 아직 암기 단어는 안 나왔네요. 단어 정리할 거는. As they start to carry in a large couch, Richard Stewart arrives. 자,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했죠. As they start to 이렇게 썼나요? Carry in a large couch 했을 때 Richard Stewart 이름 이렇게 쓰던가? Stewart arrives. 뭐 이름은 철자는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As they start to carry in a large couch. 이런 거였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carry in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carry in. 그쵸. carry 하게 되면 일단적으로 이제 들고 어디로 옮기고 막 이런 게 carry잖아요. 근데 어디로 옮기는 걸까요? 집으로 옮기겠죠. 그러면 carry a large couch in the house죠. 근데 in the house 쓸 필요? 없죠? 그럼 carry in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carry in.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여 마신다고 할 때도 그냥 breathe in 그러잖아요. 그럼 공기를 어디로 들여 마시겠어요? 몸 아니죠.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그냥 안으로 들여온다고 할 때 carry in 쓰는구나. 그렇게 쓰시면 돼요. As they start to carry in a large couch. 그래서 큰 카우치, 소파라고도 하죠. 소파, 카우치 이거를 들어 놓으려고 할 때 같이 이러고 있는데 한참인데 누가 한 거예요? Richard Stewart arrives. 거기자 이제 딱 도착을 한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s 그랬으니까 아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는데 같은 때 이러고 있구나. 물론 여기다 이제 이런 거 써도 되죠. 근데 이러면 요거보다 여기서 뭐가 더 맛이 살아요? 요게 더 맛이 사는 거예요. when보다는.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옮기고 있고 이 사람이 옮겨서 이렇게 딱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As they start to carry in a large couc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뉘앙스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as로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못 들으셨다면 이런 부분 조금 유념해서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ichard Stewart arrives. As they start to carry in a large couch, Richard Stewart arrives.
이거 다음 또 나오죠? He introduces himself and offers to help them move their furniture. 이렇게 나오네요. 자, 또 뭐라고 했나요? He 뒤에 부분 지어볼게요. He 먼저 introduces himself. 이건 너무 이렇게 많이 봤었던 그런 표현이죠. 그죠? Let me introduce myself. 그거 너무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Introduces himself. 그리고요. And offers to help them. Help them. 바로 어떻게 지나요? Move their furniture.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좀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나나요? 암기 문장 냄새가 납니다. 암기 문장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 앞부분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부분이 괜찮아요. Offers to help them move their furniture.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offer는 단어 정리 한번 넣어보시죠. offer. 자, offer 요거 1:1 대응어 있나요? 있죠. 간질간질 하시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네? give요? 비슷했습니다. give가 어떻게 보면 더 일반적인 거예요. 좀 더 쉬운 단어란 말이에요. offer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다 제공하다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보다 살짝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실라오? 이런 느낌이 offer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실라오? 뭐 아님 말고 이 정도 느낌이 그냥 offer예요. 그래서는 뭐가 되겠어요? offers to help them 까지 이어지는 거죠. 의미 단위는 그렇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좀 드리려고요 라는 얘기 그냥. 좀 도움은 좀 한번 드리려고요. 필요하시면 받고요. 요 정도 느낌은 offer입니다. 이거 단어 정리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offers to help them. 그리고 어떻게 이어져요? help 다음에 move their furniture.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help them move their furniture. 물론 여기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쓰는 건 알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입에 붙이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도 많이 쓰니까. 둘 다 씁니다. help them move their furniture.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뭐 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나요? 가구 옮기는 걸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offers to help them move their furniture. 여기 이어지는 부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introduces himself. 여기 부분 제외하고요. 그냥 he offers to help them. 이렇게 암기 문장 한번 넣어보죠. he offers to help them move their furnitu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help 쓰는 게 참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Help me learn English a lo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걔가 날 도와줬어. 뭘 도와줬나요? 영어 공부하는 걸 도와줬어.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참 많이 쓰는 구문입니다. 이거 암기 문장 한번 해보고요. He introduces himself and offers to help them move their furniture. Later, Richard's wife Marilyn appears with a gift to welcome the new neighbors.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And offers to Later, Richard's wife Marilyn appears with a gift to welcome the new neighbors.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 어떻게 시작했나요? Later, 후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죠? 여기 내용 들으셨나요? 무슨 내용 들으셨나요? 받아쓰기 미리 여기 해보진 못하셨죠? 무슨 내용인가요? 왔어요? 그냥 온 거 아닌데? 그렇죠. 그 부분 들으시는 게 키포인트죠. 다시 한번 볼게요. Later, Richard's wife Marilyn appears with a gift to welcome the new neighbors. 뭐 들고 왔죠? 요거 뭔가 들고 왔죠? 네, 그거였어요. Later,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실 때 뭐 두 번 들으시든 세 번 들으시든 듣고서 이렇게 내용만 파악하시면 돼요. 네, 빈칸 없이만 오시면 됩니다. 자, later, Richard's wife 이름은 뭔가요? 뭐 Marilyn인데 이건 상관없어요. Marilyn 이 사람이 appears with a gift. 이랬죠? To welcome the new neighbors.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appear라는 거네요. 그 appear 했으면 보통 이거 어떻게 쓰시나요? 이것도 1:1 된 거 있나요? appear? 나타나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누가 이렇게 쓱 왔다. 이럴 때도 appear라고 막 씁니다. 그러니까 뭐 suddenly he appears at my side. 그럼 갑자기 내 옆으로 쑥 이렇게 왔다. 이럴 때 왔다, 이럴 때도 appear 많이 씁니다. 그 얘기였어요. 혹은 이런 데서 이런 극 설명할 때 누가 등장합니다. 이럴 때도 이제 appear 쓰죠. 그러니까 뭐 반대로 뭐 퇴장합니다, 사라집니다. 이럴 때 disappear 쓰는 것처럼.
이것은 그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뭐 들고 왔어요? With a gift.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선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To welcome the new neighbors. 그러니까 welcome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Welcome 누구? 여기에 오신 것을. 그러니까 welcome the new neighbors. 그러면 이제 새로 이사 오신 요 사람들 이제 잘 왔다고 환영해 주려고, 혹은 뭐 잘 왔다고 인사하려고. 여기서는 굳이 뭐 환영까지 하면 너무 거창하죠. 그렇죠? Welcome the new neighbors. 환영까지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잘 왔다. 그러니까 welcome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그렇게 보면 그렇게 거창한 단어는 아니에요. 아, 새로 이사 오셨는데 참 잘 오셨어요 라고 하려고 선물 하나 들고 갑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죠. 아직은 암기 단어 정리할 게 하나 있군요. offer. 자,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본문 한번 보죠. later. 자. ready, Eva? one, two, three, lift. Michael, let me catch my breath. 이렇게 나오는데, 아, 상당히 표현이 좀 이렇게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짜놓은 그런 느낌이 확 나서 살짝 손발에 오글오글 하려고 합니다. 자, 뭐라 그랬나요? Ready, Eva? 이런 얘기 나왔죠. 이렇게, Eva, 이건 사람이었어요. 이름이었어요. 뭐, one, two, three, lift, 뭐, 들어! 이런 거 나오니까,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 부인이. Michael. 그쵸? Let me catch my breath. 얘기 나왔죠. 이거 왠지 암기 문장 같죠? 암기 문장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Catch my breath 하게 되면 내 숨을 좀 잡고, 그러면 무슨 얘기? 숨을 잡는다? 그죠? 숨 좀 돌리고 그럴 때 우리말은 숨을 돌린다고 하고 영어에서는 catch를 쓰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Let me catch my breath도 참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짧지만 그쵸? 이제 hold breath 하게도 못한다네요. 숨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긴장된 순간에 이렇게 소리 안 내리고 이럴 땐 hold 쓸 수도 있죠.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catch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좀 잡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 얘기는 숨이 이제 찰 때 그냥 쓰는 표현인 겁니다. 이거 암기 문장 한번 해보죠. Let me catch my breath. 이렇게 쓰는 겁니다. Let me catch my breath. 한번 읽어볼까요? Let me catch my breath. 그러니까 숨 좀 돌리고요. Ready, Eva? One, two, three, lift. Michael, let me catch my breath. This couch is very heavy. 이거는 괜찮지. This couch is very heavy. 이거 되게 무겁네요. Okay, take your time. 이것도 참 짧지만 괜찮은 표현입니다. 암기 문장 하겠습니다. Take your time. 이거 바로바로 외워서 쓰시면 진짜 좋은 거예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말 해석해보면. 그럼, 그죠? 쉬엄쉬엄 하세요.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보다도 약간 이런 것 같죠. 찬찬히 해. 그 정도 뉘앙스가 그냥 take your time이에요.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보고서 답을 기다릴 때 뭐 서둘러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take your time. it's okay.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차분히 하세요. 이런 얘기도 take your time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당신 시간을 take 하세요. 괜찮아요. 시간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표현 두 개나 나왔어요. Let me catch my breath. 이것도 쓰기 참 좋고요. Take your time. 이것도 한 단어처럼 쓰는 겁니다. 이거 암기 문장입니다. I don't want anyone to get hurt. 자, 이거까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것도 암기 문장이에요. I don't want anyone to get hurt. 이런 거였죠. 자, 이거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I don't want anyone to get hurt. 그러면. 이것도 대부분 100% 해석하시는 게 있습니다. 곡에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자,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해석 한번 해보실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대부분 하시는 해석이 있어요. 아, 그쵸. 감사합니다. 네, 저. 나는 아무도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아우, 누가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쵸? 부인이잖아요. 아, 그럼, 다치면 안 되지. 이럴 때 그냥 I don't want anyone to get hurt 쓰는 겁니다. 그냥 anyone 쓸 수도 있고 뭐 anybody 쓸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가 하여튼 get hurt 한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해석하실 때 제가 아까 이 부분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한국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써오셨는데 죄다 무슨 뭐 다큐멘터리 무슨 이런 체예요. 번역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평소에 부인 보고 예? 부인님 보고 난 아무도 다치는 걸 원치 않네. 부인. 요러시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자, 요건 암기 문장입니다. 요것도 외우시면
바로 써볼 수 있습니다. I don't want anyone to get hurt.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구문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it's 빼고 쓸 때도 있어요.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sorry가 미안한 걸로만 다가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그치, 저기 막 서두르다가 막 이제 망치는 것보다 낫지. 요럴 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 쓸 수 있겠죠, 딱? 예를 들어서, 친구가 늦었다고 막 과속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전하는 애가. 그쵸? 그럴 때, 야. 이러면서,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그러면, 그쵸, 막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고 나고 나서 마음 안 좋고 막 그런 거보다는 안전한 게 낫지. 안전 제일. 요 정도 느낌도 괜찮아요.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여기서도 살짝 그런 뉘앙스로 I don't want anyone to get hurt. 다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실게요. 그럼 지금 암기 문장 몇 개 나왔나요? 한 다섯 개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짧은 문장들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단어 정리하실 것도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내일 오셔서 복습, 이제 오늘 끝나고서 복습하실 때는 이런 부분 복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다섯 개 정도 나왔어요. 아마 수업이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되면 암기 문장이 많이 나오느라 한 15개, 16개, 20개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수업 내용에 따라서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터디 관련 얘기 좀 해보고요. 내일 때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수업 고생하셨습니다.